네, 이건 아니다라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전자담배입니다. 특히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경험해봤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오늘 전문가 한번 초대했습니다. KYCC의 한인 청소년 회관입니다. 에릭 지 박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지 박사님, 담배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담배는 태우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혹시 전자담배는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해보진 않았고요. 네. 앞으로도 좀 깊이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자, 요즘 전자담배 하는 네. 청소년 상당히 많은 모임입니다. 어느 정도 합니까? 뭐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네. 한 25% 네. 4명당 한 명꼴의 이제 고등학생들이 전자담배 이제 베이핑이라고 하죠. 네, 네. 혹은 또 마리화나 이제 대마초를 해봤다라는 통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그 수치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그 베이핑을 하는 것 자체가 네, 불법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수치는 이제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숨기려고 하니까 네네 네. 그 수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좀 보수적이지 않나라는 네,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네. 비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네. 절반 정도는 전자담배 해봤다 이렇게 답하는 학생들이 많은 모임입니다. 네. 근데 우리 한인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한인 청소년들을 포함한 네. 이제 그 이제 미국의 수치일 거고요. 네. 네. 이제 퍼센티지로 이제 그 수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네. 그 수치는 이제 한인 청소년들도 피해갈 수 없는 수치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전자담배 좀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전자담배 네. 글쎄요. 이제 너무나도 많이 통용화돼 있고 네. 또 청소년들이 쉽게 좀 접할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인간의 이제 뇌가 네. 25가지 계속 발달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이제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그 뇌의 발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전자담배 안에는 대부분 니코틴, 네. 뭐 담배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니코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네. 이제 그것을 흡입하고 흡연했을 때 그것이 이제 혈관으로 들어와서 네. 이제 몸과 그리고 머리의 어떤 발달을 방해시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장 기피해야 될 그러한 기호 상품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전자담배와 마리화나가 네. 중독으로 가는 기분이 될 수 있고 네. 더 몸에 해로운 마약으로 넘어가는 징금다리 역할도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계로 보자면 이제 18 미만의 사람이 네. 이제 전자담배 혹은 마리화나에 노출됐을 경우에 네. 통상적으로 이후에 어른이 됐을 때 네, 네. 마약에 노출되고 마약을 남용하는 증상을 겪을 확률이 네. 보통의 아이들보다 4배에서 7배 정도 7배나? 네, 되는 네.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네, 지 박사님. 네. 이렇게 몸에 나쁘고 사실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담배와 마리화나 네.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고요. 네. 현재는 이제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어떤 업체와 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그런 두 어떤 그 양쪽의 기관 가운데 좀 네.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네. 눈이 충혈된 날이 많고 네. 또 과도하게 냄새가 나고 네. 자, 혹시 우리 자녀가 전자담배를 한다, 네. 마리화나를 피우겠다 네. 라는 사실 알았을 경우에 네.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뭐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어떠한 조언들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저희가 한 세 가지 차원으로 좀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뭐 개인적인 차원 네. 그리고 가정에서의 차원 네, 네, 네. 그리고 커뮤니티와 지역 사회의 네, 어떠한 네. 도움을 받는 차원일 네, 네. 텐데요. 네. 우선 아이들이 베이핑을 하거나 네. 마리화나를 한다라는 것은 네. 자기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힘듦을 표현할 곳을 네.
어떤 안 좋은 방법으로 찾는 결과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네. 건강한 활동들이나 건강한 액티비티로 채워주는 야외 것이 활동. 네네. 네네. 야외 활동도 되겠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이 자신이 네. 그런 어떤 본연의 자기의 가치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또래 아이들과 좀 어울렸을 때 네.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아이들을 좀 가치 있는 아이들 그리고 네. 자기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자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우선 가장 네. 중요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화, 자녀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가족에서의 차원은 네. 이제 대부분 부모님과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들과의 이제 소통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대화로서 네. 소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나누면서 네. 혹은 야외 활동이라든지 그런 다른 액티비티 같이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로 좀 채움으로써 그들이 그런 마리화나라든지 네, 베이핑에 네. 베이핑과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삼아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롤모델로 네, 네, 네. 삼고 자랍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네. 힘든다고 네. 담배를 태우신다거나 네. 아이들 앞에서 뭐 술을 마신 이제 네. 드신다거나 하는 네.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아 본인도 어려울 네. 때는 담배와 술로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인식적으로 네. 이제 그것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롤모델을 선사하는 네.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네, 어른부터 먼저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랫동안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신 우리 지 박사님께서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네.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우리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한 약물 뭐 베이핑이라든지 네. 마리화나 네. 혹은 또 정신건강에 대해서 네. 많이들 숨기시고 네. 이제 그런 것이 어떠한 부끄러움으로 여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저희가 몸이 아프면 네.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거랑 동일하게 마음이 아프거나 네. 혹은 또 약물을 통해서 이제 아프다라고 하면은 네.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당연시 생각을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제가 부모님들에게 좀 그리고 한인사회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네,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로 들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KYCC의 에릭지 박사였습니다.